공단 지진입니다. 여기서 현장 상당히 여러 번 보고가 됐고, 저속도로는 평사 비범위 내에서 충분히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, 이건 토론노스 업계 자문을 제가 받긴 받았는데, 그 부분. 우리 서나벌대학 정규직, 비정규직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비대역 입장을 명백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. 일방적인 임시사회 결정과 양교 구성원들이 합의가 받아들이지 않는 통합과 통합을 통해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통합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며, 임시이사회의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통합 강행에 대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.